안녕하세요. 노라는 카센터입니다. 오늘은 모닝 앞타이어 교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타이어 공기와 앞에는 무시고무 공구예요. 뚜껑을 열고 무시고무를 빼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타이어 탈착기를 이용해서 휠하고 타이어 사이에 타이어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지죠. 이쪽으로. 한 두 군데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주고 그럼 휠하고 타이어하고 탈착이 돼요. 분리가 되니까 그리고 뒤집어서 휠하고 타이어하고 타이어를 탈착기 기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분리 기계를 분리를 해야죠. 분리를 하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분리하고 나서 탈착기 여기다 올려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니까 까딱도 안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타이어를 휠하고 분리를 한번 더 해주세요. 방품이라서 쉽게 되진 않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짝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조금 이게 방품 타이어가 너무 딱딱해. 1차적으로 위에 이렇게 탈착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끝까지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면 탈착이 돼요. 보시면 펑크당 떼운 게 있네요. 요게 신품하고 봤을 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영상이 여기 마음 한계선이 거의 다 닿았어요. 여기는 보시면 마음 한계선이 깊어요. 여기는 거의 다 닿았어요. 이렇게 해서 2차주분께서 미리 이제 예방창으로 갈아주시는 거예요. 교환할 때가 됩니다. 여기 무시고무라는 게 있어요. 무시고무. 자, 무시고무는 이거는 센서가 안 달린 타입이라 그냥 고무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교환하면 이 무시고무를 이렇게 오래되면 이게 딱딱해져서 여기서도 무시고무가 찢어지면 타이어 공기압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품으로 저는 꼭 교환해 드립니다. 자, 무시고무도 잘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오일을 묻혀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제 무시고무 신품으로 교환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타이어를 보시면 요거는 앞뒤가 없어요. 인아웃이 없어서 요쪽으로 교환해도 요쪽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기본 타이어예요. 한국 건데 사이즈가 19, 45, 16. 요 사이즈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본인들 타이어에도 다 이런 게 우리 유치님들 타이어에도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 치수는 다 틀려요, 차별로. 그리고 제작 연도가 나와요. 제작 연도. 제작 연도는 어디 있냐면 한쪽으로만 표기가 돼 있어요. 한쪽으로. 제작 연도가. 제작 연도가 어디 있나요? 찾아볼게요.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212 이렇게 되죠. 이게 제작 연도인데요. 요 뒤에 게 연도예요. 21이. 그럼 2021년 21째 주. 요거는 21째 주예요. 21째 주. 그럼 4주로 따지면 4, 5,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월. 5월 첫째 주. 21년 5월 첫째 주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따지면 이번이 3월이니까 그죠? 한 8개월? 네. 그 정도 된 타이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본드가 아니고요. 요거는 집어넣을 때 오일을 발라요. 오일. 오일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오일을 이렇게. 이 오일을 바르는 이유는 타이어가 밀착이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탈착기, 타이어 탈착기에서 들어갈 때 찢어지지 말라고 오일을 바르는 거예요. 찢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적당량으로 해주고 이제 탈착기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분리했던 걸 다시 장착을 할 거예요. 타이어를 보시면 여기 보면 PSI 340K 파스칼 그 다음에 50 PSI. 저희는 이제 50 PSI, 요거는 50까지가 최대치예요. 공기압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기압을 주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분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타이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누르고 이게 45 시리즈라서 타이어가 좀 딱딱해서 이렇게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눌러야 돼요. 이게 일어나 버리면 이렇게 타이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찢어져요. 공기압을 넣어야 될 거예요.
공기 압도 이렇게. 자, 이렇게 타이어하고 휠하고 장착을 한 상태에서 자 공기압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게이지가 보일란가요? 안 보일란가요? 이렇게 해서 적정 공기압을 넣으시면 돼요. PSI 아까 단위 보여드렸죠. 적정 공기압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 40 정도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이제 차체에 장착도 해야 되고 장착하기 전에 이제 힐 얼라이먼트를 봐야 돼요. 힐 얼라이먼트. 힐 얼라이먼트는 이렇게 힐 얼라이먼트가 아니고 힐 밸런스. 힐 밸런스를 봐야 돼요. 힐 밸런스는 힐 밸런스 키가 따로 있어요. 힐 밸런스 키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휠이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바퀴가 굴러가요. 그러면 저쪽에 보시면 안쪽이 21g을 붙여줘야 돼요. 이쪽은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안쪽으로만 해서 지금 이건 휠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휠 밸런스 21이라는 걸 여기다 21g을 붙여줘야 돼. 근데 납이 5, 10, 15, 20 뭐 이런 식으로 5단위로 거의 끊어지고요. 납 종류가 지금은 그래도 뭐 7.5, 뭐 12.5 이렇게 좀 약간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휠하고 이 탈착기하고 이 간격하고 이런 것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안쪽에 21이라는 게 나왔죠. 21이라는 납을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납 종류도 많아요. 이게 이렇게 요건 20, 요건 15,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21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요 20짜리 근사치를 넣어주면 돼요. 5단위로. 안쪽으로 정 가운데 중심 센터에 맞춰서 20g을 달고 다시 회전을 시켜서 밸런스 제거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밸런스가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안쪽 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분리를 해서 모닝 차에다가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요게 휠 밸런스 작업까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힐캡 뺀 거 그리고 끼워주고 이제 운전석에 가서 장착을 하면
일단 타이어 교환 작업하고 휠 밸런스 작업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제 타이어 휠 밸런스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갖고 와서 지금 앞쪽 운전석과하고 조수석과 이제 홀 볼트를 잠그면 되죠. 항상 바퀴는 안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데 보면 타이어 작업하고 나서 타이어가 많이 빠져나오는 경우에서 큰 대형 사고 나는 게 많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해주면 타이어, 모닝 타이어 앞바퀴 두 개 장착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조수석 거 앞바퀴 조이는 거 끝났고요. 자, 이번엔 운전석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좀 가까이 갖다 대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분 조이고 나서도 조금 더 제가 서너 번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진짜 타이어 교환하고 나서 앞바퀴 빠져나와서 사고 났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사고 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명사고하고 연관이 되니까 진짜 큰일 나겠죠. 저희 정비사들도 이런 거 진짜 타이어나 이런 거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타이어 교환하고 나서는 두 번 세 번 진짜 확인 잘 하시고 출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를 앞뒀어요. 출고를 앞두고 오늘 자 모닝 이렇게 모닝을 차도 보너파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모닝 작업 다 완료했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도 같이 교환했는데 엔진 오일은 제가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냥 타이어 장착하고 밸런스 하는 것만 지금 역점을 두고 오늘은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닝은 2017년식이에요. 59,800km 정도 탄 차인데 엔진 오일은 벌써 제가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나중에 오일 가는 것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2017년식 모닝 내부 엔진 내부예요. 이렇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뭐 별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차주분한테 또 장거리 가신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2017년식 59,800km 탄 차량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좀 요 차도 관리는 좀 잘 돼서 하얀색이 광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도 빨간 차에 못지않게 하얀색이라 이 차도 이쁘장하네요. 여자분들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